부부가 밭에 나와 있는데요. 겨울에도 땅을 놀리지 않고 자급자족하고 있는 부부. 오늘 수확할 것은 바로 더덕입니다. 이게 한 5년 돼서. 후라이팬에다가 납땅납땅에 누지가 구워도 먹고. 인삼하고 같아, 인삼. 아, 뭐야, 뿌리가 너무 크네. 뿌리가.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더덕과 추운 겨울을 견디고 더 단맛이 오른 시금치는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 시금치 요것도 각 해가고 해먹으면 맛이지. 캐는 거 오래되는 것도 맛이 없어. 70년 동안 음식 하나는 남편의 입맛에 맞춰 똑소리 나게 준비한답니다. 더덕 여기 남자들한테 참 좋단다. 남자들한테 양기도 있고 양기도 있고 소변도 잘 나오고. 영양 만점인 더덕은 구워 먹을 때 향이 더 깊어진다는데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곁들이면 그 맛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만 뭐 태가 때리고 못 때린 대로 짜증못 되겠네. 좀 약간 봐요. 그런 때문에 너무 집에 가서 조매 밥을 안 자지. 땡하고 햇빛날이 돌아온단다. 사온 반찬 없이 밭에서 갓 뽑아온 채식 위주의 밥상이 푸짐합니다. 평소에 잘 먹고 오히려 병원에 가는 그 돈을 영양가 있는 음식 먹는 거를 나는 주장한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만이 정말 백수를 코앞에 둔 부부의 장수 비결일까요? 그날 밤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부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불 끈다. 예, 불 끈다. 자고. 다음 날 아침. 그러면 입 말기. 입 말까 계속. 아이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서로에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도로 달리면 되지. 손에 힘이 있어요. 눈곱도 채 떼기 전에 몸을 푸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요가 겸 운동이지. 몸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게. 하고 나면 시원하고 부드럽다. 내 자신이 요 스트레칭을 하니까 마음도 기쁘고 좀 몸도 개워지고 또 뭐 병도 안 한 것 같고 이래서 나는 그 유일한 내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게을리 하지 않고 매일 어떠한 일이 들어가도 이거는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나면 무릎을 유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래. 아니 돌리지. 여기 이제 요 피가 그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제일 피가 가는 게 손끝머리하고 발끝머리야 말이에요. 아침 스트레칭은 30년 동안 지속한 부부의 운동. 아유 시원하다. 함께 건강해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건강하지요. 당신도. 나도. 매일 아침 15분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부부.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몸의 유연성과 평형성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유연성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스트레칭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계속하면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과 또 인대와 근육의 유연성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서 이거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매일 한다는 얘기는 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기능이 퇴화되는 것을 상당히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런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근육의 그 평형성, 유연성이 좋아지고 넘어지지 않는 데도 중요합니다. 아흔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부부의 하루 일과는 남다를까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요가 수업이었는데요. 할머니는 1년에 12만 원인 수강료를 내고 노인대학에서 요가를 5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또 있었네요. 한적한 그날 오후. 참 좋아.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부부. 오늘은 마늘을 두고 앉았습니다. 요즘은 말 옛날에 청일 때는 안 했는데 얘 와서 이제 모두 짊고 배도 짜고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 저는 그리 농사 지도 양반이라고 여자들 일하러 안 나가서 일로 안 하고 요거는 상남 사는 데라고 와서 이제 주변에 좀 통통통하니 그래가지고 안 나가니 통통이 됐는데 얘 와가지고 좀 많이 컸어. 키도 좀 커. 남배 물로 먹고 많이 컸다. 이모 참 좋았어. 할아버지가요? 한눈에 반했지. 한눈에 반했지. 옛날에는 반한 것도 모르고. 20살 꽃처녀가 24살 총각에게 시집온 지 어언 70년. 슬하에 삼남일녀를 키우고 교사였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이제는 다 출가시키고 인생의 벗인 부부가 서로를 위하며 해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쌀쌀하다. 바람이. 입춘이 오고도 추위가 가시지 않은 날. 부부가 발맞추어 집을 나섭니다. 그분이 나란히 운동화 신고 어디 가세요? 지금 산포 가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그림이니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을 해 갔느냐.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 햇볕이 잘 드는 코스로 산책을 하는 건 30년 동안 이어온 일관데요. 조심해 보세요. 통통 튀기는 물살만 봐도 동심을 느끼는 부부.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마음 편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적당한 운동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리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내가 알면서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춥다. 부부만큼이나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또 있답니다. 여 우리 동생 집이요. 네. 두째 동생 김혜권. 네. 여 저쪽에 여 이제 우리 재수 미량 박씨. 안녕하세요. 뭐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내가 운동 기구 역기라고 하는 그게요. 여든 둘의 나이에 정말로 역기를 든다는 걸까요? 운동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 준비 운동을. 준비 운동을 해야 돼. 옳지. 이래 준비를 해가. 이래가 해야 되지.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요. 5kg 무게를 거뜬히 듭니다. 8, 9, 10. 이거 또 이러면 또 이거. 이제 바로 쫙 펴는기라. 바로 펴가 이게 이거 다 이거죠. 이 너무 하얀 반대.
그 아우의 그 형님 94 할아버지도 욕심을 내봅니다. 10번이나 해야지. 건강한 가족을 자랑하고 싶은 할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데요. 여기 우리 동생 집이요. 여동생 집이요. 들어가세요.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김재순이라고. 김재순 여동생이요. 아. 집이요. 혼자 지금 살고 있어. 외롭게. 무슨 꽃이 못돼요. 사랑해. 좋아해. 할아버지의 여섯 형제 중 건강한 삼남매가 고향 마을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할아버지. 겨우내 농촌의 대표 간식인 고구마와 옥수수를 한가득 삶으려는데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불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아, 동생아. 여 내가 고구마 삶아 놨는데. 그래, 이제 재수하고 같이 오이라. 천실이가. 어디 운동하더나? 지금 이 원류에 고구마 삶았는데 빨리 와라. 고구마 먹으러 왔습니다. 아, 오이라, 오이라. 예, 어서 오세요. 고구마 삶아서 먹으러 왔어요. 예. 예. 고구마 더 잘 먹으려고. 아, 오늘 자리가 좋다. 예, 예, 따뜻해. 다시 재산하세요. 예, 따뜻하게.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남동생에 이어 여동생까지 모두 모였는데요. 맛있는 것이 생기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가 떠오른다는 이 집안 형제들. 뭐든 나누어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거 맛있겠다. 고구마. 고구마 맛있게 쌀기.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너 맛있게 올리노. 이거 하면 되는데. 어? 올려. 건배는 이리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매번 먹는 고구마도 함께 먹으면 유난히 더 달콤하다네요. 많이 먹어라. 예, 많이 무슨 오버도 많이 잡수 있어. 먹고. 예. 저거 삼촌도 요강 잡수지. 예. 오빠는 오빠는. 그래, 나는 필요 없다. 새내미. 웃음에서 살면은 만 복이 또 뭐 많은 복이 들어온다. 이래서 우리 같이 웃는 것이야. 그래, 웃어 더 웃었다. 더 웃었다. 우리 음문에 복이 많이 들어오게 웃으라. 식구들 이렇게 사이 좋은 비결이 뭐예요? 서로 이제 잘해주니까 그렇지. 서로 잘해주니까. 아, 서로 자주 만나고 또 자고 나면 와서 또 뭐 생김이니 힘주니 잘 있냐고 뒤다보고 자주 뒤다보고 막 그래 안 하나. 실제로 하루 동안 수시로 만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삼남매가 모여 담소를 나누고 동서지간이 앉아 서로 손을 거들고 또 밤엔 신우와 올케가 모여 긴 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가 분주히 땔감 준비를 합니다. 남한산 일한다고. 띠동갑 형님이 힘을 쓰니 어린 아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함께 두 손 걷어붙이는데요. 형제 좋다는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행진관이 많아야만 답답할때 네. 급할 때 이래가 서로가 도와주고 이랬는데 다 당사한 것도 안 도와주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렇다 이거. 뗄감 배달의 목적지는 여동생 집. 홀로 사는 여동생이 걱정되어 준비해 온 건데요. 무거운 데가 나무가 부럽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며 여동생의 불편함을 살뜰히 챙겨준답니다. 오빠 욕 봤습니다. 언제 문제 떨어진다고 해도 못 따라. 이래서 뭐 내가 힘이 없지만은 뭐 있을 동안에는 어? 내 힘 닿는 대로 그래 해주면 싶어 그래 그래요. 오늘도 형님 집을 찾는 남동생. 무언가를 들고 왔는데요. 네, 왔습니다. 이거 달라고. 아. 이거 응? 뭐? 이거 막아. 응? 형님 뭐? 응? 이거 안 넣고 뭐? 이거 안 넣고 요거로 지금 다시 사야 되거든. 그거 또 이거로. 이거로 다시 큰 거로 사가 딱 싸가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딱 감아야 되는 거야. 작업복까지 갖춰 입고 형님 댁 수도꼭지 덮개를 새로 만들어줄 참입니다. 안 울겠고 내가 면도 줍니다. 욕 한다. 이거 우기 좀 비싸기도 해요. 그러군요. 비싸기도 해요. 비싼 거 형님한테 돈을 받겠나고 뭐 공짜배를 해줘야지. 내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좀 부탁하고 너무 무럽지 않다. 네, 잘 됐네. 잘 됐다. 본다적으로 잘 됐다. 우애 깊은 동생, 형님을 위하려다 스티로폼 눈송이를 뒤집어 썼네요. 근데 저는 우리 최동생을 갖다 영웅만 할배를 맨들 놨다. 눈이 왔어. 어? 잘 됐어. 너 왔다. 수고했다, 수고해. 이만하면 내년 겨울까진 거뜬히 나겠죠? 화창한 그날 오후. 오늘은 장날이라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합니다. 무엇을 살래? 응? 그저 혜원이하고 최실하고 뭐 잘 먹는 거 그 좀 사가고로. 봤어. 좋은 거 있는 거 봤어. 사지. 역시 장에 와서도 형제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챙기는 부부. 수야, 이거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사가. 예, 인가. 알아, 알아. 장날이면 빼놓지 않는 고깃집. 동생 혜원이하고 우리 여동생 재승이하고 그리고 또 아가씨도 대접하는 김에. 아가씨도 대접해야 돼. 대접하는 김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좀 재수. 삼겹살. 예. 채소만 먹던 부부가 고기까지 샀으니 이만하면 살 건 다 산 셈이죠. 손은 무겁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붓한 잔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생선 요리부터 미일 내일 할 것 없이 형제들이 모여 차린 밥상. 가끔 장에 다녀온 날이면 우회도 다질 겸 푸짐한 만찬을 갖는다고 하네요. 차린 건 없더라도 맛있게 많이 자시고 들고 이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왔지만은 앞으로 더 건강하고 우리가 우위를 돈독히 해서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자, 같이 건배. 건배. 짱짱. 장바가 오가이고 고기 돼지고기 굽고 이래가 줬는데 내 형님한테 쌈을 하나 싸드려요. 이래야지. 고맙다. 잘 먹을게. 맛 좋다. 오늘 아침 축구한대요. 장바 오시고 한다고 욕하고 잘 자세히. 고마워.
기분 좋은 날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누가 가족 아니랄까 봐 장단부터 춤과 노래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습니다. 함께 모이면 매일매일이 잔칫날이네요. 혼자 우리 그냥 뭐 사면 엄매는 외롭다고. 응. 이게 건강적이 가족이 사니까 서로 좋다 아이가. 도움이 되고 우리 되고 말이지. 든든하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형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적적할 때도 의지할 수 있는 형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부부의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그 요즘 그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뭔지 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형제들이 같이 살 수 있다. 더구나 우애가 좋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아, 이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치매도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지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내도 건강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불행하면은 가족도 불행하는 거요. 좋은 말로 따돌이 주고 나는 먹고 항상 좋은 말로 해서 위로해 주고 나는 그런 게 좋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한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인생의 든든한 응원군. 그 이름은 가족입니다.